아, 지금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어요. 1회에서의 태그 플레이, 세이프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인데요. 네? 세이프 아니야, 세이프야. 챌린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승엽 감독이 내 눈이었거든요, 몬스터즈 시절에. 아, 그런데 지금은 판정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판정이 바뀌는 3아웃입니다. 네. 그러나 추격을 완성한 몬스터즈, 없었던 이닝 9회말이 나타납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9회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안해요. 내가 진짜 못 믿었어. 제가 말한 대로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다 이제 한 점 내기다. 자, 지금 주원이하고 송승준이 승준이 나가는 거. 오늘 경기 대단한 경기입니다. 9회 말이 생겼습니다. 9회 말 공격을 하는 팀이 앞서고 있다면 9회 초의 경기는 끝이 납니다. 경기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만든 팀이 바로 최강몬스터즈였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자랑스럽고요, 팀원이라는 네. 게. 이 경기는 정말 이렇게 각본을 짜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경기를. 그러니까요. 제가 쇼 갈까요? 응? 세칸. 세칸. 용택이 형이. 외야로. 저 지금 스위치 변경이에요. 야구 재밌게 한다. 정근우 선수가 유격수로 갔고요. 서동욱 선수가 2루. 그리고 마운드에는 투수조 조장 송승준이 서 있습니다.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어이없게 그냥 끝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나가면 경제 잘한다고요. 과연 이 경기는 어떤 결과로 마무리가 될지 9회 말입니다.